자, 저희는 오늘 서울 서초동 피아노 공방에 와 있습니다. 피아노란 악기의 소리가 예쁘고 좋게 날 수 있도록 소리를 조율하고 소리를 고치는 그런 종합병원이자 정비소 같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방의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이세호 대표님을, 마이스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호입니다. 오늘 그 피아노 소리가 나는 비결과 메커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때는 전기공학을 하신 거예요? 전자공학을? 네. 근데 전자공학하고 뭐죠? 그 피아노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네.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은 똑같거든요. 들어온 입력을 손실 없이 잘 증폭을 시키고 그걸 효율적으로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은 똑같고, 단지 전자기기는 전기의 힘을 빌린 것이고, 그리고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 기계적인 힘으로 그 표현이나 어떤 감정들이 손실되지 않고 표현되게 만들어주는 거라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반이 때리는 게 입력이군요? 그렇죠. 그 D가 증폭이고. 그렇죠. 연주자 자체가 입력이고, 건반은 쉽게 말하면 그냥 케이블 같은 역할, 그리고 안에 있는 메카닉은 증폭기 역할, 그리고 사운드보드는 출력하는 역할,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피아노도 어떤 의미에서 거대한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인간이 만든 나무 공작 기계 중에 단연 최고의 으뜸은 피아노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기계는 힘을 전달하는 역할인데 이 친구는 연주자의 감정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친구 사이이기도 하신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계기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때 당시 이제 피아노 제작을 배우고 있었고, 이진선 선생님은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었고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었죠. 연주를 공부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연주자의 마음도 알고 싶고 저는 그런가 하면은 항상 악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마이스터 피아노 제작하시는 분이 있다 했을 때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죠. 피아노 소리 내는 법에 대해서 여쭐려고 그러는데요. 네. 업라이트는 피아노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되게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업라이트가 자그마니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애가 나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큰 애, 그랜드 피아노가 먼저 나오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좀 궁핍해졌고 그리고 집도 많이 부서지면서 집도 작아졌고 음악은 하고 싶고 집에 피아노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욕구 충족시키자. 일단 피아노를 작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일단 빼나갑니다. 업라이트는 구조적으로 그랜드 피아노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빼고 일단 소리가 나는 데 집중해서 만들었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당연히 업라이트가 피아노인데 연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업라이트는 연주할 수 있는 연주용 악기로서는 이제 많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보급형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 집은 디지털 뿐인데 디지털은 악기도 아니군요, 그러면. 디지털은 전자기기죠. 일단은 전자, 확실한 카테고리는 전자기기. 아, 그렇군요. 네. 이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지상 선생님은 되게... 저는 우리 집에는 사실 디지털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자 피아노랑 아날로그 피아노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아쿠스틱이란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렇게 실제 파동이 공기 중에 흘러가는 그 어떤 느낌들을 느끼고 싶고 그 진동이 손끝에 오는 그 맛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자피아노는 소리는 나죠. 하지만 그 진동이라는 부분이 직접 와닿지는 않으니까 그 감이 조금 떨어지는 흡사하지 하면 이제 스크린 골프, 뭐 스크린 낚시 이런 것처럼 실제 물고기 하는 이 손맛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일단 화면상에 와 시원하게 갔구나 이건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연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디지털 피아노는 스크린 골프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제작 명인과 피아니스트 모두 하시는 말씀이 피아노가 스포츠라고 말씀하셨어요. 닮은 꼴입니까? 피아노 연주가 확실히 닮은 거죠. 소리를 내는 메커니즘은 연주자한테는 확실히 스포츠라고 비견해도 다를 바 없는 게 그냥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손가락 끝에 모든 체중을 실어야지만 무언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몸에 있는 반작용, 그러니까 내 몸에 체중을 실을 수 있는 어떤 반작용, 리듬감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전 전적으로 동의하죠. 네. 아, 제가 한 가지 네.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게 그냥 모노코드라는 거예요. 그걸 형상한 건데 처음에는 활 같은 활주를 당기면서 팅팅 소리 내기도 하고 이렇게 철주를 내면서 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다가 아 이걸 조금 조절하면 좋겠다 브릿지를 옮기면서 그렇죠 그죠
기타리스트죠. 그렇죠. 이렇게 했다면 현악기가 출발했는데 근데 애석한 건 이거는 손이 많이 써봐야 두 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를 더 많은 어떤 연주를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친다는 게 상식 같지만 원래는 내 이 모든 팔로 힘을 다해서 해도 모자랄 만의 그 에너지를 손가락 하나로 낸다는 거예요. 아, 처음에 인류는 이렇게 소리를 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진상 선생님 이랬겠죠 처음에는. 아, 두 손으로 하던 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손을 10개를 준 거예요. 팔을 10개를 준 거예요. 입력기를 10개를 그죠, 준 그죠. 거군요. 그런데 손가락 10개를 쓰는데 손가락 하나하나가 한 팔과 같은 에너지를 내게끔 만든 게 이 피아노죠. 굉장히 정교하네요. 그죠.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만한 소리나 이만한 힘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위대한 악기군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렇게. 스포츠와 같은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번졌는데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게 아닙니까? 온몸으로 연주합니까? 처음 피아노가 생겼을 때 피아노 전신이 이제 하프시코드나 어떤 클라브센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손가락을 누르면은 그만큼의 이제 소리가 나옵니다. 작죠 사실 소리가. 그냥 손가락 하나로 나는데 이렇게 천둥 같은 소리가 나오고 한 게 이제 피아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요. 아까 말씀드린 증폭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증폭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몸을 혹사를 시켜야 돼요. 그죠? 몸을 다 던지고 에너지를 쓰고. 피아니스트가 그러면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쇼나 모션이 아니고 진짜로 필요해서 몸을 던져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피아니스트 하체 힘도 쓰는 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힘은 하체에서 나오죠. 자세. 유도 선수가 얘기하니까. 아니, 아니. 음악적인 어떤 관점이랑 물리적인 관점이랑 사실 분리할 수는 없거든요. 음악도 소리도 뭔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건 물리고 그 물리적인 효과를 음악으로 활용하는 건데 연주자가 힘이라는 걸 생기려면 거리도 있어야 되고 무게도 있어야 되고 속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연주자가 손을 움직이는 거리, 연주자가 손에 무게를 실는 그 무게감,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 이 세 가지를 조합한 걸 뭐라고 하냐면 리듬감이라고 하죠. 그 리듬감을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죠. 뭔가 몸에 온 힘을 다 쏟아서 만들겠죠. 그걸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흐름을 타면서 체중을 실어내는 거죠. 피아노 연주하다가 의자가 부러지는 사고가 나요. 의자가 망가지는 거죠. 굉장히 웃긴 순간이기도 한데 그게 사실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연주를 하면은 아까 하체에서부터 힘이 전달된다는 게 에너지가 와가지고 소리를 내고 그것마저 못 받아줬을 때 다시 에너지가 거꾸로 돌아서 건반 현 건반 내 몸 타고 와서 밑으로 전달돼. 정말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한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에너지가 전달돼서 부러지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줘가지고. 이거 정말 인정하시죠? 네. 저는 음악적이지 않은 아주 상업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피아노 의자가 진짜 비싸요. 여기 그러니까 피아노 의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앉는다는 기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앉아서 무언가 힘을 들이고 움직이는데 얘가 만약에 연주하는데 삐걱삐걱삐걱 소리가 난다던가 그러면 흐름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이 의자 위에서 모든 체중을 다해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의자가 삐걱삐걱삐걱 하지 않게 만드는 테크닉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자들이 그냥 의자일 뿐인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죠. 피아노 의자도 비싸군요. 그렇죠. 그냥 싼 것들도 많지만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작된 조그마한 소음도 허용하지 않는 의자들 상당히 비싸죠. 피아노 때리는 게 소리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왜냐면 우리가 보는 건 건반일 뿐이니까 아닙니까? 때리는 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 잠시만요. 피아노 칠 때 때리면 안 돼. 때리지 마. 때리는 소리 내면 안 돼. 그러니까 가장 설치거든요. 가장 중요한 레슨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선생님 연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반 때리고 있습니다. 자. 어? 안 나네요? 어? 소리가 안 납니다. 아, 천하 이진선 선생님도 피아노 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들리시나요? 제 귀엔 들립니다. 아, 영혼의 소리는 네. 저한테는. 그 음악적인 정보를 분명히 입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무런 결과값이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피아노 건반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제 소리 날 수 있는 악기에 전달해주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럼 소리는 어디서 나나 봅니까? 때리는 놈이 소리를 안 내면.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 처음 보자마자 미쳐가지고. 이제 아 지금 제가 5살 이진상 어린이군요. 아 소리에 대해서 아직 진리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소리는 때린 사람이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맞은 놈이 소리 낸다. 아 그렇죠. 네. 때리면 그죠. 왜냐면 제가 한번 제가 살짝 한번 때려볼게. 제가 아. 제가 어떤 의도로 이진상 선생님을 때리고 싶은지. 제가 유도 선수 옆에 있어요. 아. 전달놀이 하면 그 전달놀이. 자 네, 네. 이렇게 뚱 때렸어요.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죠. 근데 원래 내가 내고 싶은 의도로 안 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때리면 이진상 선생님이 해주기를 바랐는데 그 소리 안 난 거잖아요. 왜냐면 내 의도하고는 전혀 아 피아노가 나쁜 거 그죠? 나쁜 거예요. 아, 지금이고 뭔가 제가 피아노군요. 중간에 뭐 받아들이지 못해. 아, 제가 건반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한번. 원래 때릴 때는 나는 아 저 사람이 이런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 내가 때렸을 때 저 사람 진짜 아프다고 아 하는 그 표정이 너무 보고 싶어라는 의도로 때리겠지만 그죠? 예. 마음껏 때려도 됩니다. 그죠? 아, 빡. 소리 안 내잖아요. 그럼 난 답답한 거예요. 아, 아직. 예. 아, 예. 그죠. 아직 예.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럼 더 근데... 세게 때려야 돼. 계속 겁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 때린 사람이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맞은 사람이 어떤 리액션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리액션이 와야지만 내가 드리는 액션에 어떤 이 호흡이 맞는 거거든요. 그게 악기가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제 조금씩. 아, 문외한이지만 이해가 시작됩니다.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맞는 놈이 소리를 그죠. 낸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연주자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시키는 사람. 아, 그렇죠. 악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연주자가 금반을 누르면 실제 피아노를 피아노의 줄을 때려서 소리 나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맞은 사람. 피아노가 어떻게 맞느냐, 연주자가 어떤 힘으로 나를 때리느냐, 어떤 속도로 얼마만큼 내 체중을 분산해서 얼마만큼 릴렉스하게 때리느냐에 따라서 얘가 반응하는 소리가 달라지죠. 아, 이 메커니즘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때리는 데가 소리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때리는 데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건가요? 여기를 보시면 자, 네. 제가 얘를 중간에 힘을 못 쓰게 해볼게요. 얘를 쭉 한번 때려주세요. 아 그럼 소리가 안 나네요. 그렇죠. 금반을 누르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통 고장 났다고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소리가 안 나다. 아, 사람 불러야겠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아, 왜냐면 내가 금반을 누르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럼 출동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 말인즉슨 금반은 누르는 자체가 소리를 내지는 않는다는 거고. 아, 그렇죠. 안에 뭔가 역할을 해주는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전달 놀이거든요. 아,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 있군요. 그렇죠. 이 부분이시고. 제가 아까 여기고 여기가 이진상 선생님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가 아까 말하는 힘을 전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아~ 예전의 피아노는 자, 빨간 천의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예전 피아노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누르면 금반이랑 이 해머랑 직접 연결이 돼 있었어. 그래서 뚝 줄의 끝에 찌직 서버리네 이게. 그래서 소리가 울리지를 못하니까 가볍게 치고 빠져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논레가토라는 방식. 지금 따지고 와서 이름을 붙이니까 논레가토였지. 그때 당시는 이게 논레가토, 레가토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레가토를 할 수 없는 소리다. 그렇죠, 그렇죠. 논레가토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 피아노가 구조적으로 힘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발달해서 이제 체중을 싣고 레가토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떤 기능들이 조금 소리를 지속시키고 증폭시키는 그렇죠. 겁니까? 지속시키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19세기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전 베토벤 이후에 베토벤이 되게 피아니스트들에게도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피아노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베토벤 시기에 피아노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발전을 한 이유도 작곡자 혹은 연주자가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아~ 이런 소리를 원하고 난 이게 필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정말 음량, 아~ 울림 자체, 진동 자체를 이제 원하기 시작하고 더 빠른 연주, 다이나믹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피아노가 발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토벤이 또 어땠습니까? 귀가 안 좋았죠. 그러면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진동 그런 어떤 진짜로 들리지 않는 어떤 촉각에서 오는 울림. 그러니까 그런 진동을 베토벤은 찾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피아노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큰 울림으로 나올 수 있게 저 베이스부터 저 고음역까지. 네. 베토벤은 평생 일평생 악기 욕만 했거든요. 불만이 많았군요. 악기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가 가진 내면의 에너지는 너무너무 많은데
악기가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곡들에도 보면 실제 그 당시의 악기로서는 표현 안 될 만한 그치. 사이즈들이 곡에는 담겨 있어요. 자기 머리에는 있는데 악기로서 실현이 안 돼서 연주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됐지만 근데 지금 이제 악기가 그걸 받아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베토벤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고 지금 악기 개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리의 음량, 크기입니까? 네. 음량 일단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사람의 동작을 읽어내는 능력 또 옛날에 악기는 어땠어? 그냥 때리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고전 피아노는 논 레가토 방식 그냥 찌른다는 방식으로 그렇죠. 한 거예요 두드기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누르면 얘가 줄에 달라붙어서 소리가 안 나니까 음의 지속성이 없으니까 찌르고 빠져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경쾌하게 잘 빠지느냐가 관건이었고 음의 지속성을 만들 수 없었죠 옛날 구조적인, 악기들은 네. 구조적인 단점 때문에 그래서 그 구조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트릴도 하고 음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뭔가 힘의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꾸밈음들이 되게 많은 학파에 생겨났고 그러다가 이제 베토벤이 요구한 게 야 나는 이거 찌르는 거로 나는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내 체중을 악기에 싣고 싶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요구력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가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얘를 누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찌르는 거랑 누르는 거 차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선생님? 그 당시 시대, 뭐 바로크 시대 그 당시 바는 우리가 피아노로 치지만 하프시코드로 그렇죠. 를 위해서 작곡된 게 사실이에요 베토벤은 실제로 어떤 이제 울림과 어떤 미일 수 있는 터치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때 악기의 변화하고 음악 스타일의 변화, 음악성의 변화 후 또 같이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기가 변하면 작곡 스타일이 바뀌고 또 작곡 스타일이 바뀌면 작곡가들의 요구사항이 늘어나니까 악기가 또 바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소리 구멍에도 비밀이 있습니까? 저 피아노 속의 구멍은 어떻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손을 앞으로 좀 막아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가 아무런 무게를 실지 않은데 말이 무거워져요. 그죠? 이러다 떼면, 아, 말이 가벼워져요. 얘도 막 그런 형태를 하는 거예요. 철판이 다 막혀 있으면 무거울 수 있는데, 근데 소리에 어느 정도 그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뭔가 무겁게는 만들어야 되고, 그 무거운 것 중에 살짝 구멍을 내서 시원함과 무거움을 같이 주는 역할을 하는 이게 이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잘못하면 담배 피우는 거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처음에 제가 이제 그러면 질문했던 게 그러면, 그러면 아예 이게 없으면 되는, 뻥 틀렸으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이 쇠가 필요한 게, 이 쇠가 왜 필요하죠, 근데? 이게 쇠가 필요한 게 줄이 당기는 힘을 지탱해주기 위해서요. 그죠? 네. 사실 가장, 피아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반일까요? 건반. 요 안에 있는 향판이라고 하는 큰 나무예요. 아, 이 쇠도 아니고 바이올린의 겉두건, 기타의 겉두건 예, 딱 예. 그만큼이 얘가 이제 확 증폭시키는 이제 소리가 나는 연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향판이 사실 건반이 없어도 피아노는 소리가 잘 납니다. 에? 이제 이게 뭐 오르골이에요? 아 그렇죠. 요 정도 소리가 나요. 요 정도. 아. 그죠? 아, 요 정말 소리 크죠. 소리 정말 크죠. 지금 이거는 어디서 울려서 커진 거예요? 여기서 쪽 그 진동이 아주 미미한 진동이 이 브릿지를 통해서 향판의 울림이 이야. 전달되는 거죠. 이 밑에 그러니까 증폭장치군요. 그렇죠. 스피커예요. 스피커. 앰프와 스피커군요. 그렇죠. 네. 아 그럼 이것도 역시 음향과 공명과 뭐 이런 걸 다 고려한 피아노는 하나부터 열까지 예술가가 쓰는 100% 수학입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예술가는 이걸 보면 예술적인 관점으로 보겠지만. 그렇죠, 예술가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물리적인 관점, 수학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그냥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서로의 언어가 다른 거군요. 예술가와 장인, 공대와 예술가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번역을 한번 하는 걸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와 이제 이게 진짜 극강이에요 극강. 아 이상한데 조금 잘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네.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가슴 아프면서도 구름에 약간 가려진 신라같이 비치는 어떤 비탄 줄기 이걸 표현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기쁘면 안 돼요. 슬퍼야만 하고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클래식톡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